시작합니다. 예. 아, 싱글 라이프를 즐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포미족이라고, 예. 그분들이 이제 소비 계층을 이끄는 분들로 급상하고 네. 있다고 하네요. 예, 나를 위해서. 나를 예. 위해서. 저는 좀 아끼지 않는 건 영양제. 영양제? 네. 그건 아끼지 말아야지. 네, 엄마가 건강해야. 맞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채연 씨는 보니까 본인을 꾸미는데, 그래서 뭐 손톱도 그렇고. 네. 뭐 항상 뭐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사실 주부님들보다는 시간이 좀 맞아, 있다 보니까. 맞아요. 일 외에는 저를 위한 시간으로 다 이제 소비를 하는 거죠. 아, 저도 다음 주부터 귀걸이를 좀 이만한 걸 끼고 와야겠어. 아, 오시니까 너무 환해지시고 네. 저 안 되겠어요. 우리 더 분발합시다. 뭐 해야 돼? 저기서 결혼했다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안 돼요. 진아 씨도 화려한데? 예, 화려하니까. 내가 그럴 줄 알고 손잡이 몇 개 갖다 놨어. 좋았어. 아, 오늘 김원효 씨가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하네요. 아, 오늘은 채취한 걸. 아. 예. 맞아요. 드디어 이제 시술을 하는. 아.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난자를 채취했고. 네. 김현호 씨 이제 그 정액하고 만나는 거예요? 뭐예요? 아, 정액. 정액에 포함도 있는 거예요. 네. 예. 정액에 있는 정자랑 만나는 거죠. 예. 네. 그죠. 아, 미안합니다. 예. 크게 당황하시죠. 크게 틀리진 않아요. 크게, 크게 틀리진 않아. 만남은 비슷하죠. 아, 그럼, 맞아요, 맞아요. 하나 되는 게 아니었네요. 예. 그러니까. 야. 아주 특별한 날이네요. 그러네요. 힘들지만 또 가슴 벅찬 네. 날이었을 것 같은데 한번 영상으로 두 분의 네. 이야기 만나보도록 하죠. 아침부터 움직이셨네. 배아 이식이라고 하는구나. 지난번에 그럼 저기 난자를 채취하고 나서 며칠 뒤에요, 그러면? 3일. 3일 뒤. 배아가 제 난자와 이제 김원효 씨의 정자가 만나서 이제 수정이 된 거예요. 아하. 이렇게 뽑았지? 수지 8개 들어왔지? 안쪽으로 3개가 맺혀. 고생했어. 김원효 씨가 지난주보다 얼굴이 좀 헬쓱해졌어요. 진짜. 네, 걱정을 많이 했나 봐. 뭔가 결전의 날이기도 하고 그 난자 채취 이후에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난자 채취 이후에. 그래서 계속 그때부터 좀 신경이 많이 쓰이고 예민했던 것 같아요. 입을 열거나 이러면 더 예민해질 것 같은? 그래서 그냥 좀 차분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이제 배려하면서 예. 걱정되니까. 눈치도 보고. 이 극도의 긴장감? 시험 보기 전에 떨리는 그런 감정? 근데 나는 아무 말 안 했던 게 괜히 말 실수하면 혼날까 봐. 나 약간 긴장은 되는데 혹시 심기를 건드리면 괜히 또 그럴까 봐. 예민했으니까. 그러니까 말 걸기가 좀 떠나서 이제 아내가 또 네, 속상해할까 봐. 네. 심진아님. 갖고 있을게. 일단. 아, 또 혼자 가서. 저는 보호자도 못 들어가는군요. 안에 들어가는 기분이 되게 좀 이상해요. 떨리겠다. 쉽지 않죠. 저희가 이제 병원 밖에 가면 그래도 말이 많은데 병원 안에만 가면은 그 무슨 좀 기운이 있어요. 아니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지난 시간 이틀간 또 이제 고생하는 모습 보고 또 이제 3일째 된 날 저걸 하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죠. 소개는 좀 어떠세요? 좀 좋아졌어요. 좀 좋아졌어요? 네, 난자가 8개 나왔었는데 그중에 이제 제대로 된 성숙 난자가 7개가 있었어요. 그중에서 수정된 거는 총 5개예요. 두 개는 언제 어떻게 됐어요? 그건 이제 수정이 안 된 거죠. 왜냐면 수정이 100%는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렇다고 정자를 저희가 합쳐놔도
수정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보통 수정률이 한 80%, 90% 정도 피지가 애들인 거. 안 되는 애들이 있는 거죠. 어머. 아, 저기서 이제 하나 채취해서. 어, 저렇게 채취해요? 아. 우리가 가끔 이제 뭐 영상 같은 데서 본 그런 장면입니다. 진짜 신기하다. 이제 그 다섯 개 중에서 오늘 세 개를 골라서 이식을 할 거예요. 그래도 신기하죠. 저게 자연 임신 되시는 분은 절대 못 보는 대야예요. 세 개를 또 이제 이식을 네,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도 한 중급 정도 되고요. 세 개 다요? 네, 하나는 중급보다 조금 아래예요. 어쨌든 세 개 다 넣을게요. 아픈 건 저게 이제 만약에 세 개가 다 저희가 되면 성공이 되면 세상도 그러니까 저 상태가 착상이 되면 아기가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아내분들이 힘드시겠다. 정은유 씨가 되게 힘들으셨나 본데. 아, 또 내가 못 본 모습들. 매번 이제 기다림의 연속이니까. 사실 저도 간단한 가정일 줄 알았어요. 난자, 정자 뽑아서 언제 오세요 해서 그냥 다시 착상시키고 막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도 이제 겪어보니까 그 과정이 막 아침마다 시간 정해서 뭐 줄 사 맞아야 되고 가베란 했다가 나 채취했다가 다시 날짜 맞춰서 다시 또 수정을 해서 넣고 뭐 이런 것들이 와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좀 더 걱정이 이렇게 많아지고. 남자분들은 의외로 이제 과정은 간단한데 여자분들이 이제 힘드니까 그걸 지켜보는 또 우리 남편분들도 너무 힘들고. 근데 이거는 아무런 마취 없이 하니까 느낌은 다 나요. 그러니까 약간 좀 아무튼 다 처음이라서 이게 그 이식하러 들어갔을 때 쿵 했어. 근데 여기 글도 갑자기 또 눈물 날 것 같아. 막 너무 오래 기다리는데 아가 막 천천히 조심히 오렴 막 써 있었잖아요. 와, 천장이. 그러니까 막 이게 지금 나한테 오는 거잖아. 그 마음이 너무 같이 동했던 것 같아. 잘 들어갔어요. 내려드릴게요. 와, 신기하다. 배아에다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약간 또 표시를 해서 공기방울 같은 걸 같이 넣어서 이식을 하기 때문에 자궁 좋은 위치에 잘 들어갔거든요. 이제 잘 돕기만 기다리면 돼요.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과정은 끝났는데 이제 결과는 이제 하늘에 맡기면 되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부부한테 첫 수정이니까. 마음감이 교차해서 막. 뭔가 진짜 본 적은 없지만 남의 것만 구경 많이 했지만 그 초음파 왜 그 막 심장 뛰는 소리 그 애기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세상이 잘 되면 아기가 된다는 생각이 되게 경이로웠고 뭔가 우리 둘의 첫 어떤 수정된 배아잖아요. 그 어떤 거기서 오는 쿵이 있었어요. 그럼 저들은 이제 몸조리를 잘해야 되는 거네. 그러니까 움직임 같은 것도 조심하게. 별로 안 아파? 아니 지금은 괜찮아. 뭐야 이거? 수지 쿠키 꽃님이야. 쿠키는 또 누구예요? 그럼 뭐요? 과자? 저희가
그 배아가 세 개였잖아요. 아, 이름도 붙였어. 하나는 원래 이제 수지들이라고 했으니까 수지인데 하나는 꽃 모양처럼 생겨서 이제 꽃님이라고 짓고 또 어떤 하나는 쿠키 모양처럼 생겨서 쿠키라고. 근데 또 수정이 되고 나니까 또 저렇게 이름을 짓게 되더라고. 누가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지 쿠키 꽃님 중에. 근데 최상급이 아니래. 중급이래. 왜? 괜찮아. 너무 좋아도 안 좋아. 너무 좋으면 좋지. 서울대 나온다고 다 잘 되나? 맞아. 좋은 일이네. 안 아파? 그래서? 아니 아파. 어? 완전 이상해 느낌. 얼른 들어가자. 우리 이제 오늘 이식 했으니까 착상에 도움되는 주사. 네. 주사를 계속 맞아야 돼. 아이고. 분이 해주실 수 있는 자가주사 가능한 주사. 또 자가주사. 집에서도 하는 거 좀 보고 배우시고. 아 집에서도 이제 틈틈이. 19, 21, 24, 26, 28 이렇게. 진행해서 다섯 번 주사 할 수 있는. 아, 그 날짜에 맞춰서 따다다다다. 네네. 뚜껑 따고 입구 한번 소독. 근데 그나마 이제 혈관 주사가 아니라서. 예. 근육 주사니까. 네. 처음에는 잘 빠져요. 이렇게 끝까지 밀어놓은 상태에서. 바늘을 조금씩 조금씩 밀어요. 저게 조금 힘들어요. 어야. 배에다가? 근육 주사니까. 네. 저거를 거의 한 달 동안 몇 번 나눠서 계속 맞아요. 잘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괜찮죠? 네. 네. 고맙습니다. 아파. 응? 이 좀 아프대. 그리고 잘 뭉치는데. 네 번이나 더 맞아야 돼. 오. 수지 생각하고 쿠키 생각하고. 응? 아, 그 신기하다 얘 생긴. 임신한 것 같아. 그냥 굳이 끼어 맞추자면 여기 눈 있고. 너무 많다. 그만해 여보 점심밥 잠깐. 만약에 세 명 다 되면 열심히 세다 키워야지. 저런 과정들을 몰랐네요 진짜.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잠깐만 있어봐. 아, 태교 음악이에요, 태교 음악. 너무 빠르다. 태교 음악. 정말. 아, 왜 클래식 태교 해야 돼. 아, 얼마나 진짜 간절하면 또. 기대. 남편 최고다, 진짜.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분을 풀어주려고 또. 수고했어요. 저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요. 네, 음악 치료도 있잖아요. 맞아요. 되게 고민했어요. 방탄 노래를 틀까. 방탄한 것 같아. 엄마 될 준비 됐습니까? 아, 엄마 될 준비 모르겠고 우리 엄마 보고 싶다. 진짜 엄마라는 존재는 위대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애 낳고 나서 그죠. 엄마가 다시 보잖아요. 그렇대. 그죠. 그냥 떠올려도 좋아. 아, 근데 우리 아빠가 더 보고 싶다. 기도해 빨리. 아빠한테. 왜 울어? 당분간 이제 어? 휴식을 취해야 돼, 뭐. 어? 알았지? 예시라도 삼행일걸. 신기하다 그지 여보. 며칠 지나면 이제 일상생활인데 지장은 없고요. 네네, 네. 일상생활 바로 할 수 있어요. 신나오. 바람 쐬러 가시는 건가? 나우라우 신나오. 자, 오늘은 여행 가는 기분으로. 오늘은 결기. 8주년. 아, 결기. 이라고 하는구나. 네. 오늘 어디 가고 있나요? 떠나요. 우리가 처음 만난 곳.
을왕리. 처음 만난 장소로 을왕리 해수욕장. 네. 처음 만났다고? 거기서 이제 데이트. 데이트? 네. 원효 씨만 일방적으로 좋아했을 때 네. 그때죠? 네. 도착했으니 내립시다. 사진도 많이 찍어야 되니까 셀카봉 가지고 볼까 볼까. 와 여보 날씨 너무 좋다. 혹시라도 걸으면서 힘들면 얘기해요. 힘들면 얘기하라고요. 아 알겠대요. 어 요즘 여기 많이 좋아졌어요. 을왕리 쪽 많이 좋아졌어. 아유 좋네. 응? 아까도 아 힘 좀 이렇게 둘이 걷다가 이제 어 많이 쌍둥이를 낳았어. 어 이렇게 양쪽 손에 한 명씩 있을 거야. 맞아 신기하겠다, 맞아. 어? 상상을 해봤죠 이제 애들 있으면 어떨까. 우리 그거 여보 그거 좋아하잖아. 어. 여기 글씨 쓰는 거. 너무 제가 연애하는 것 같다. 꽃잎이랑 수지랑 쿠키. 쿠키. 어 예쁘다. 원효 진아 쓰고 밑에. 저희는 아직도 유치하지만 바닷가 가면 저걸 꼭 써요. 되게 좋아요 저런 거 쓰면. 다 썼네. 아, 수지 꽃님 쿠키. 하나, 둘, 셋. 와, 근데 낮에 오니까 갈매기들이 엄청 많네. 제가 갈매기 밥 갖고 왔다. 내가 먹으면 안 돼? 와, 새우깡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내 머리 위에 새똥 싸는 거 아니겠지? 얘네 강아지처럼 따라와요. 오늘은 어? 힐링. 너무 움직이면 내가 불안해. 알았어요. 여보 우리 조개구이는 언제 막아? 지금 먹으러 그래 먹으러 가야지 뭐 그럼. 본론 가야지 뭐. 에. 여기네. 추억이 있는 장소가 어? 아 옛날에 왔던데. 예. 사장님하고도 엄청 친해요 이제. 좋아도 좋은 것 같아. 너무 좋다. 각자의 고향은 있지만 우리 둘의 고향 같아. 나는 그 아직도 잊혀지지 않은 게 여보 연극 보러 왔을 때 그 발목까지 오는 그 슬랙스. 아니 그 코트 똥새 그거 입고 베레모 쓰고 일본 앞잡이인 줄 알았어. 일본 앞잡이 턱은 이렇게 길어가지고 앞잡이. 안녕하세요. 그 이유로 알지. 어? 그런 모자 절대 안 사는 거. 그때는 여보가 여기 오자 그랬을 때 또라이인가 했는데. 아니, 바다 가면 다 미치겠다. 아니 무슨 사귀는 것도 아닌데 그래. 처음 만나가지고 이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어, 왜, 여자 입장에서는 별로였어 진짜. 처음 만났는데 우랑이 가자길래 양아치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아니 왜 교회로 빠지자고 그러지 그지. 아니 저녁에 술 한잔 그래, 하자고 이러고 우랑이를 가자는 거야. 아이 사람 이 남자 음흉하네 뭐 생각했겠다. 아니 남자 입장에서도 처음 만난 여자가 바닷가 가요 이러면 뭐야 이럴 수 있거든. 왜 바다를 가자 했냐면 우리가 도심에서 만나봐. 그럼 밥 먹었어? 어? 밥 먹고 그럼 어디 가? 아니 차 마시고 집에 오는 곳이 뭘 더 하려고.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야해. 뭐 자꾸 상상력이 왜 그래 상상력이 되게 왜 바닷가로 가는데 야해. 자기 혼자 되게 야해. 아담 쌤에서 얘기도 좀 하고. 나는 여보가 데려와가지고 여기 쫙 골목 들어오는데 갑자기 주변이 다 모텔인 거예요. 와, 나 진짜 여기 쓰레기인 줄 알았어. 뭘 다 나온다. 아, 도라이 양아치 쓰레기 다 나온다. 그냥 나를 되게 그렇게 봤는데 기분이 되게 나빠서 한번 두고 보자 했는데 술을 둘이서 어, 엄청 먹었어? 한번 보자 이러면서 나도 막 인생 막 살고 싶을 때라서 둘이서 막 아침까지 먹었는데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조금 이렇게 취해서 좀 대리비보단 모텔비가 싸잖아 이럴까 봐 그러고 있었는데 아침 됐는데 갑자기 대리를 부르는 거야. 그래서 또 나 혼자 이제 뭐야
지금 나 자취한다고. 우리 집 내려준 척 하면서 우리 집을 약간 이렇게 뭐 이렇게 생각이 많아? 계속 가! 계속 그냥 그 정도면 끝내 이제 근데 그냥 집에 곱게 들어갔죠. 진짜 여보 쓰레기라고 생각했어. 근데 내 얼굴도 못 쳐다보고 한참 지났어요. 제 눈을 못 봤어요. 진짜 한참 동안은. 근데 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멋있었어. 그랬구나. 그럼 언제 딱 내가 좋았어? 언제 좋았냐면 그 여보가 그렇게 맨날 왔잖아요. 매일 집에 오다가 어느 날 하루 안 왔잖아요. 기다리고 있어. 계속 핸드폰 보면서 뭐야 이 인간 이러면서. 근데 여보가 그때 개콘 MT 갔는데 다 잘 때까지 기다렸다가 술 취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술 한 방울 안 먹고 운전해서 가평에서 우리 집까지 갔잖아요. 새벽 2시에. 그때 완전 감동이다. 사진. 이야, 크다. 야, 이거 맛있겠네. 아, 맛있겠다. 이건 뭐야? 대야. 요즘 대야철이잖아. 이거, 이거 봐라. 그건 누가 먹는 거야? 어, 맛있겠다. 꼬끌? 자, 그럼 이거 우리 수지 거. 혼자 다 먹겠다. 언니는요? 세 배씩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먹고 되게 잘 먹네요. 그러면 본인 것까지 다 먹어야 돼. 뭐야? 우리 애는 편식하면 안 돼. 회도 잘 먹고 이것저것 다 잘 먹었으면 좋겠어. 근데 사실 그런 건 해보고는 싶어. 뭐요? 조개구이 왔습니다. 뭐 했어. 애들이 막 우와 할 때 내가 어허. 아빠 아직 수저도 안 들었는데. 너무 싫어. 그래 요즘 안 그래. 완전 꼰대. 요즘 안 그래요? 완전 꼰대 이제. 요즘은 안 그래. 그 나이에 대한 주입식을 해주고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 인사를 하고 이 교육 얘기 나올 때도 심지라 씨 말 터지네 그냥. 음식이 있으면 내가 먼저 먹기보다는 그게 나이의 유무에 상관없이 옆에 사람한테 먼저 권할 수 있게 혹은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먼저 권할 수 있게 자연스럽게 가르치는 거지. 괜히 한마디 했다가 한마디 듣는 혼나고 있네. 아무튼 애들 저기 태어나면 감사하게 먹을 줄 알아야지. 여보. 네. 내가 육아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키울 거예요. 네. 당신은 밖에 와서 돈만 벌어오면. 하여튼 그때 당시 내가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뭘 하고 싶냐 이랬을 때 장인어른 만나고 싶다 그랬잖아. 그때 너무 슬퍼서 감동이었어. 갑자기 또 눈물 날 것 같아. 아이고, 또... 아이고, 아이고. 하루에 도대체 몇 번 웃어요? 그러면서 새우는 까네. 새우는 까. 그러면서 깔끔 까자고. 네. 사람들이 또라이인 줄 알고. 그래.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그냥 먹으면 되지. 저도 원래 꿈이 그거였거든요. 장인어른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원래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장인어른한테 뭐 따님을 드십시오 이러면 안 돼! 뭐 이러고 몇 번을 그러다가 또 술 한잔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상상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현실상 할 수가 없었고 그럼 탄산수를 왜 이렇게 좋아해요? 속이 약간 니글니글 하는 것 같아요. 가베란 하고 뭐 할 때부터 그러니까 그 가베란 할 때는 그 호르몬제를 먹으니까 미식거리는 게 맞는데 지금은 안 먹는데도 약간 미식거려서 자꾸 내가 상상 임신처럼 그쪽으로 가나 봐, 증세가. 신기해. 배고. 응? 사와도 시킬 게 없어. 걷다가, 응? 응. 다트 어때, 다트? 좋아. 사와도 시킬 게 없어. 잘 먹었습니다. 뭐,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사네. 준비 됐어요? 8주년이라고 봐주는 거 없어요? 아, 뭔 얘기 할래요? 10만 원. 10만 원 빵? 응. 오케이. 한 번씩 던집시다. 응. 아, 빨리 하세요. 아, 나요? 아, 이걸 왜 못해, 뭐? 빨리 또. 오. 잘하네. 오. 봤지? 힘으로. 오. 봤지? 저 위에 하늘색. 노란색. 오, 나도 저 잘해. 어, 오예. 맞았는데. 역전! 이겼어! 아, 돈 저렇게 세게 던진 사람 처음 봤네. 그니까. 10만 원, 빨리 10만 원.
10만 원. 여기서 게임 안 해요? 어디 수, 지금 수를 수는 빨리 주세요. 어머, 너무 큰 게임이었다. 돈 많이 뜯어갑니다. 한 번 더? 됐나? 어머니, 그 1등 상품이 뭐예요? 1등 상품이요? 오, 오늘 무슨 좋은 날이라고. 어? 누가? 아, 뭐 시켰나 본데, 이벤트로. 어? 갑자기 꽃이 나오는 거야. 아니, 어쩐지고요. 저 진짜 몰랐어요. 아주머니 대사가 좀 어색하더라고. 오늘 나도 그때 날이라고. 너무 웃겼어. 그러니까. 언제 와서 했어, 저거를? 아, 이제 아주머니한테 미리 이제 얘기했었죠. 조개구이 먹을 때. 아, 그때. 네, 잠시 화장실 갔다 오고 왔는데. 아, 사랑꾼. 자, 아, 대박. 여보, 준비한 거예요? 당연하지. 아, 뭐야. 사랑해. 최고다. 어, 얘 뭐 보고 있는데. 뭐 어때? 아름다우신데요? 오, 대박. 근데 사실 꽃다발 때 진짜 너무 감동. 많이 놀랐고 좋았어요. 아, 나도 좀 둔해졌나 봐요. 예전에 눈치 진짜 빨랐는데. 아, 그래도 받으니까 좋더라고. 인형 하나 좋은 거 드릴까요? 예. 아니요. 세 개 주면 안 돼. 나눠, 예. 작은 걸로. 아, 쿠키, 작아요? 수직. 아, 그래요? 어. 그 색깔로. 꽃님이. 그 색깔로만? 예. 아, 둘이 또 싸워요? 예. 세 개, 세 개. 싸워. 뭐야, 지금 나오지도 않았는데 싸워. 아니, 뱃속에서도 싸워. 오, 어, 귀여워. 오, 귀여워. 쩌는 누이가 이쁘네. 오, 너무 이쁘다. 우리 창문에 달아놓자. 아, 귀여워. 또 뭐야? 아, 고마워지. 그래. 부럽게. 아, 남자도 싫어하게. 근데 이벤트 하는 사람들은요, 과하게요. 아, 그러니까 네. 좀. 아우. 원래 그래요. 안 하는 사람은 아예 안 하고, 네. 하는 사람들은 과하게 하더라고. 여기가? 사전에 준비를 많이, 많이 했구만. 그러니까. 네?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예전엔 집에서 이제 보물찾기 한번 하고, 오늘은 이제 야외. 아, 요 쏘라 그러고. 여보세요? 여보. 어? 밖으로 나와봐. 저럴 때 슬쩍 눈치채지 않나? 전혀 못 치더라고. 여보세요? 나왔어? 어. 그 해변가에 도로에 어. 뭐 없어? 화살표? 이때 다 이제 알잖아. 아, 보고 따라가 봐. 어. 아, 뭐야 여보 미안하게 나는 아무것도 준비 못. 뭐야? 다시 가? 끊겼어요? 다시... 아, 아, 유턴이야? 아. 어, 다시 가? 뭐야 이 남자. 어딨어? 야, 궁금하다. 어머! 뭐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아, 선물, 선물. 어. 그래. 정성도 한두 번이지, 뭐가 물질이 있어야지. 목에 리본이라도 이렇게. 가방이야? 어, 왜 가방을 샀어? 돈도 없는데. 가방 아니야. 뭐야 진짜 굿 봉투만 굿 아니고? 응. 진짜? 저 진짜 봉투만 굿인 줄 알았어요. 아, 아직까지 그 남편을 양아치로 봅니까? 어, 너무 좋겠다. 아 여보, 아 왜 그랬어? 아니 자기가 이거 신고 싶어 하길래. 예. 어, 자기 게 아닌데? 어, 들어가. 아우 딱 맞네. 맞아요? 응. 오 예쁘다. 근데 진짜 좋더라고요. 오, 이거 날아다닐 것 같아. 오. 셋이나 신고 뛰어보자 팔자. 좋아? 어, 너무 이쁘다. 이쁘지? 여보. 고마워. 그럼 이제 자기가 준비한. 여보, 립스틱 다 묻었네. 자기가 준비한 거 꺼내봐. 진짜 없어. 근데 저때 진짜 민망했어. 와, 팔찌는 보니까. 이제. 여보, 계좌 확인해봐. 돈 빼갔네? 돈을 빼갔대. 너무 서프라이즈지. 우리 원효 씨가 옆에서 늘 힘이 됐지만 이번 기회에 또 너무 크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나한테 힘이 되니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 이 생각 많이 했어요. 기분 너무 좋았고 나도 진짜 더 좋은 사람 되고 더 좋은 아내가 되어야겠다 이 생각했어요.
야, 오늘 정말 유쾌하고 좋았어요. 아. 아니, 그러자 저기 네. 앞으로 그럼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 이제 배아를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착상이 되면 이제 임신이고 아니면 이제 또 이제 아닌 건데 저러고 한 열흘 더 있으면 돼요. 이 시험관도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만 인공적인 거고 그쵸, 예. 나머지는 이제 맞아요. 진짜 운에 맡겨야 되는 그러니까 착상이 진짜 어렵고도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뭐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거야 말을 진짜 과정에서 두 분의 사랑을 느꼈고 어쨌든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희가 기원하겠습니다. 네. 예. 저는 사진 보면 저게 다 몇 살 때 언제인지 좀 기억나세요? 아 뭐 대략? 근데 너무 대략? 많아서 사실 근데 진짜 똑같다. 아 홈트레이닝 아. 공복의 유산소라는군요. 그러니까 되게 보면 젊은 유지하는 분들은 그게 비결이 뭐 딴 거 없더라고. 네. 관리밖에 없더라고. 네. 하루에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한 20분 동안은. 네. 어. 아침에 못했으면 자기 전에. 어우, 대단하다. 어우. 아, 저렇게. 근데 저렇게 하고 나면. 헬스장에서 1시간, 2시간 운동한 것만큼의 또 효과가 있어요. 하루 종일 칼로리가 소모가 되니까. 연희야. 네. 일어났어? 어. 밥 먹어야지. 이거 조금만 하고요. 한 10분만. 밥 먹자. 네. 매일매일 한 운동 바꿔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네, 기본적으로 이제 막 심박수를 올리는 거는 저 코 루틴대로 하고요. 그 외에 뭐 스트레칭이나 뭐 저런 기구로 좀 해주고. 어. 이야. 그거 어려운데. 필이 또. 맞아요. 네, 중요하니까. 15kg. 그게 완전 기본적인 건 거의 다 있네. 그러니까. 저희 집은 저기에 다 옷이 걸려있거든요. 대부분의 집들이 그렇죠. 원래 러닝머신이 옷걸이 거잖아요. 이렇게 다리를 모아서 하느냐 벌려서 하느냐에 따라서 또 부위도 다르거든요. 맞아요. 아, 집에서 운동하시는 게 습관이 되고 또 요령을 아시네. 와, 자고 일어났는데 얼굴이 반짝반짝하네. 앉았을 수도 있어요.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아침부터? 아, 바깥에 나가서 못 뛰니까. 배고프다. 야, 밥 먹고 해라. 공복이 해줘야 돼. 아빠도 같이 해. 아빠는 배가 나와서 안 돼. 배가 나왔으니까 공복이 해줘야지. 응? 아버님은 아주 흐뭇하게 보시죠, 뭐. 아, 밥 먹자, 아빠. 나도 배고파. 그래, 밥 먹고 해. 네, 나갈게요. 아, 아버님은 대화할 때 애기 같다. 아, 하나 좀 갖다 주세요. 여기 더워. 네. 밥 차려야 돼? 네. 갖다 주세요. 소고기 먹을까? 고단백으로. 아, 좋다. 아침에 소고기. 네. 저희 집하고 똑같네요. 저 아침에 삼겹살 먹는 것도 엄청 좋아해요. 맞아, 맛있어. 탄수화물 덜 먹고? 네. 맞아요. 탄수화물 확실히 좀 부담되더라고. 아빠! 왜? 바꿔줘! 알았어. 빨리! 고기가 다 익어가고 있어! 너 밥 많이 먹을 거야? 아니. 조금? 네. 두 숟가락. 두 숟가락? 밥을 얼마 안 먹어요, 조금씩. 그러니까. 단백질 위주로 드시는구나. 아우, 또 20년 경의 호텔 조리사님. 근데 남들이 보면은 에, 저거 웃기지만 어떻게 저렇게 매일 먹어 이러는데 정말 저렇게 매일 먹어요. 이해 됩니다. 호텔 주방장 출신의 네. 예, 엄마 솜씨. 네. 예. 웬만한 반찬이나 이런 거 어머니 잘 만드시겠다. 네. 딸을 위한다면 얼마든지 드셔. 고기, 고기. 감동의 아침상에서. 와. 아, 우와. 우와. 밥 먹어보겠습니다. 너 아침에 운동해갖고 밥을 많이 퍼는데. 밥 너무 많이 퍼어.
엄마죠, 엄마. 네네네. 집에 있을 때 이렇게 식사를 세 식구 같이 하는 거예요? 네. 할 수 있을 때는. 밥을 적게 먹으면 돼. 이 정도 충분하네. 아, 너무 조금 저렇게 조금 먹는 거 보면 아버지는 조금 걱정되시겠어요, 가끔. 그렇지, 밥을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소고기 많이 먹으니까요. 예. 네. 아, 건강식으로. 적게 먹으라고. 응. 아빠, 고기 주세요. 고기 맛있다. 누가 굽는지 엄청 맛있어. 내가 고기는 아빠 닮아서 좀 잘 굽는 것 같아. 아빠 고기 안 굽거든. 아빠 고기 안 굽거든. 어머니가 다 했죠? 네. 가정마다. 아침 운동 얼마나 했다? 20분? 20분? 응. 너무 공복에 운동을 하면 힘들잖아. 근데 공복에 해줘야 지방이 빠진단 말이야. 그 습관이 얼마나 됐어요? 몇 년 됐어요? 아, 그냥 꾸준히 시간 있을 때마다 하는 편이에요. 해외 나가서도, 호텔에 있을 때도. 그럼 벌써 이제 뭐 한 10년 정도 그렇게 꾸준히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굶이 없다. 밥 먹는 게 뻣뻣해. 커피 좀 줄까요? 커피를 마세요? 네. 오, 특이하다. 전 너무 자연스러운데 많은 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밥 먹으면 커피를 왜 먹어요? 국을 먹으면은 이게 염분을 많이 먹게 돼가지고 모든 게 다이어트랑 좀 연관이 돼 있네요. 국을 많이 안 먹는 맞아요. 게 좋아요. 요즘 그렇게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 건지만 먹던가. 국이 없으니까 자꾸 내가 물을 먹는 거야. 네. 어머님은 그게 말씀이 없으시네. 말씀 안 하고 계시다가. 어머님 아주 뭐, 예. 아버님 얘기에 그냥 뭐, 아빠는 행복한 거야. 엄마 음식 잘해서 음식도 맛있고, 반찬도 맛있고, 밥도 맨날 이렇게 해주고, 요즘 밥도 안 차려주는 사람도 많다던데. 응? 그래, 안 그래요? 네. 늘 항상 받으니까 모르는 거야. 그치? 그래서 내가 오늘 바빴잖아. 공기처럼. 처음부터 다 해야지. 한 번은 딱 차려놓고, 응? 야, 여보, 밥 먹어. 아빠한테 이제 다 말한다. 응? 아빠야, 다 말한다. 잘 먹었습니다. 다들 먹었다? 네. 나도 네가 떠준 것만큼은 남았다 봐. 밥 남았어, 나도. 응? 그거는 다 먹어. 진짜, 와. 아침상인데. 정말 푸짐한 네. 그러니까 세 식구밖에 없는데. 와. 내가 요 옆에서 보면은 정신력이 참 강해요. 그래서 지 나름대로 어떤 때는 밥도 안 먹고 통상 그 퍼지면은 반 이상도 안 먹어요. 밥은 적게 먹으면서도 지가 그 열심히 뭐 운동을 하는지 노력을 해서 체력 관리 잘 하고. 외적으로도 그 남들한테 뒤지지 않을 정도로 좀 유지를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오늘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 오늘은 케어받으러 나가. 자기관리가. 천천히 해. 한 달에, 오, 야. 오늘 쉬는 날인데. 안녕하세요. 네, 선씨 오랜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탈의하시고 관리 준비해드릴게요. 네, 알겠어요. 뭐 받는 거예요? 얼굴? 이거는 약간 몸. 아. 야, 힐링의 날이네요. 근데 왜냐면 날 잡고 하지 않으면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와, 뭐예요? 광고 영상 같다. 호텔 광고 같아, 호텔 광고. 호텔 저기 가면은 호텔 그 안내 영상 있잖아. 네. 우와. 어제 뭐. 진짜. 호텔 스파 광고 영상. 진짜. 불? 술? 어? 에? 불 마사지? 불화, 술주, 화주. 아, 화주. 이제 화주 시작할게요. 나도 옛날에 이거 저기 방송에서 받아본 것 같아. 네?
저거요? 네. 여기다 이제 불 붙여가지고. 어머! 그죠? 네? 아, 진짜? 그렇다고 사람을 위험하게 하는 건 아니니까. 네. 뜨거우면은 말씀하세요. 네. 아, 이거는 할 때마다 어머, 근데. 야, 이 산 사람한테 뭐 한 짓이야? 어머! 불타오르네. 우와! 어머! 어머! 이거 뭐야? 약간 감.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목소리가 더 세졌죠. 했던 것 같아요. 어. 대박, 상을 따뜻하게 한다. 따뜻해. 불 붙었는데 자고 있는 게 너무 웃기다. 근데 저게 신기한 게 불이 붙어 있을 때보다 불을 끄고 나면 아, 그 열기가 안으로 들어와서 엄청 뜨거워요. 화주는 몸 속까지 들어가서 몸을 데피기 때문에 끝나고 나도 유산소 오래 하신 것처럼 계속 땀이 나고 계속 후끈후끈해요. 아. 저 한쪽 다리 안 붙죠? 오, 그러네. 신기하네. 네. 어, 너무 신기하네. 저게 이제 그나마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는 부분이네. 네. 남아있는 거. 아, 잘 되는 부분. 신지 같아, 진짜. 저 이렇게 보는 건 처음이네요, 저도. 아니, 예전에 어떤 분은 이 불이 진짜 불인지 궁금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계를 갖고 오신 분도 있었고, 그 이제 가장 엽기적이었던 건 오징어를 갖고 오신 분. 구워져요? 구워져요. 어머. 잘 구워져요. 오징어가? 그러니까 불이니까 구워지겠지, 저기. 냄새가 안 빠져가지고 엄청 고생했어요. 아, 그러겠다. 맛있긴 하겠다. 네. 그 갖고 가시더라고요, 드신다. 굳이. 불편하지 않으세요? 어, 괜찮네요. 아, 아버지가 제주가 들은 저 술이 아까워서. 와, 진짜 이거 너무 신기하다. 네. 아버님 저기 시집 안 간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 저렇게 좋은 거 많이 하고 다니는 거.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오늘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 그 김 난다, 김 네. 나요. 저때 열기가 안으로 쑥 들어가요. 아. 와, 지금 맥주도 1리터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살 빼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걸 꼭 생각하세요. 참을게요. 네. 또 불이네요. 오늘 불 많이 보네. 와, 진짜 완전 행복한 날이다. 이거는 처음 받아봤어요. 이제 민트 향 나시는 거고요. 뭐죠? 아, 얼굴. 진짜 시원하신 느낌. 아로마 테라피? 그런 거 같은데? 오, 시원하겠다. 그래요. 아, 이거 이어 테라피. 위에다 불 붙이는 거. 오늘 하루 종일 불 시원하다. 몸에 진짜 불이 부족하신가 봐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네요. 제가 며칠간 잠을 좀 못 잔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저거 봤는데 그냥 이렇게 기절하더라고요. 어머, 어머. 숙면에 도움이 되는 거. 네. 오, 잠들었는데 그렇게 이쁘게 잔다고? 저걸 매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쵸? 한 달에 한 번, 뭐 자기한테 이제 또 예, 자기한테 보상하는 날이니까. 네. 그러니까 뭐야? 저런 게 나오더라고요. 네. 좀 해보면 귀 안에서 저런 게 나오고 뭐 하얗게 보이는 게 있는데 그게 귀에서 나온 노폐물이래요. 하고 나면 시원하겠다. 네. 오. 근데 뭔가 몽롱해지는 게. 소리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게 숙면 효과가 있으세요. 아. 불면증 있으신 분들에게도 되게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조금 하고 나서 개운한 느낌, 머리가 맑아지신 느낌이 받으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야. 다녀왔습니다.
예쁘다. 와. 아, 저렇게. 아. 어머, 어머, 관리를 진짜 열심히. 아, 그렇게 관리를 하니까. 와. 아, 저렇게. 와. 와. 와, 피부가. 어, 진짜. 야. 관리를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네. 자기관리가 틈틈이. 예. 내 얼굴이 반짝반짝한 거 봐. 그러니까. 연희야. 어. 뭐 하냐? 뭐 좀 해보고 있었어. 뭐 하는 거야 이게? 이게 마사지. 뭐 하는 거야 이게? 이게 마사지. 응? 그 뭔 공이야 그게? 이거 아빠 골프공. 골프공? 응. 골프공으로 뭐 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집에서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여기가 턱살이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리프팅도 좀 되고. 내가 일단 해줄게 아빠. 아니, 느낌을 봐봐. 아니 안경은 벗어요. 느낌을 봐봐 어떤지. 이게 은근 되게 시원해 여기가. 시원하지 아빠? 아무래도 좀 정신 없잖아요. 시간도 많이 없고 하니까 틈틈이 이제 자기 전이나 시간 좀 비었을 때 남들이 한다는 거, 뭐 좋다는 거 이런 거 좀 하는 편인데 지압도 되면서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틈틈이 좀 저는 집에서 많이 하는 편이에요. 조금 조금씩. 이렇게 근육을 이렇게 해서 풀어주는 거. 이렇게 살살 위로 올려주면서 이렇게 쫙쫙쫙. 얼굴 반응. 오, 시원한데? 오, 되게 좋겠다. 그치? 예뻐지는 거 어때? 어머. 예뻐지는 거 어때? 손가락 좀 있는 거 같은데? 그리고 여기에 그거 있어. 림프. 여기가 림프가 있어서 또 폐물도 그렇고 붓기도 좀 빠지고. 근데 이거 아빠 해가지고 너무 미남으로 생기면 어떡하냐? 예, 예. 더 젊어져야지, 아빠. 젊어지면 안 되는데. 시원하지 않아? 어, 시원한데. 응. 눈가도, 눈가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마사지. 요거를 되게 살살살 굴려주면. 이렇게? 주름이 펴진대, 그러면. 손으로 마사지하는 것보다 훨씬 시원하잖아. 좋다고 하면 해봐야지, 그러면. 응. 어, 이 마사지 엄청 좋은데, 이거? 응? 딱 놓고? 아빠, 내가 해줄게. 나 느낌 알 것 같아. 시원하지 않아요, 아빠? 더 세게 해도 돼. 아빠. 더 세게 해도 돼. 아빠. 아니야. 이 정도. 어. 그치? 시원해. 여기가. 그러네. 아, 아빠 그것도 있는데. 저 볼링공 있잖아. 저걸로 하는 거. 내가 갖다 보여줄게. 응? 으짜, 이거 볼링공. 나 안 쓰는 거 이걸로 하는 거거든. 그럼 나 또 시키려고? 어?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해서. 배에다 얹어놓고 있는 거야. 아, 아. 이렇게 해서 하면은 약간 화장실도 가는 것도 도움도 되고 뱃살이 빠질 수도 있어, 아빠 봐봐. 아빠 뱃살 빼야 돼. 빨리 와봐. 나보고 하라고? 어. 나보고 하라고? 어. 아이고. 누워봐. 이렇게 해서 좀 무거울 수 있어? 현지 힘을 풀어요. 어이구야. 힘을 풀어요. 안 줘도 돼. 시원하지 않아? 숨을 아우.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아파? 아래쪽이 응 고기가. 여기가? 그래. 이게 자극이 돼가지고 이렇게 배꼽 주변을 하면은 좋대. 그리고 시계 방향이니까. 아빠한테 시계 방향이 이쪽 맞아? 시계 방향 반대. 아이, 그럼 반대야?
진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 해주라고 그랬거든? 이렇게. 이거 하면은 약간 좀 오장육부? 이런 데가 다 마사지가 돼가지고 얼굴도 하얘질 수도 있어. 아빠 얼굴 까만데. 이게 이제 가면서 봐. 혼자 일어나려면? 내가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못 일어나지. 못 일어나지. 네, 잡아줄게. 이거 다쳐 조심해야 돼. 근데 그걸 불리면 엄마. 야, 근데 어쨌든 이제 운동을 또 병행하니까 네. 저렇게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아니 근데 보니까 진짜 어머님이 그 요리사 출신인 것도 있지만 손이 기본적으로 크시네. 예, 커요 손이.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 그 제작진들 갔을 때도 아주 음식을 아주 엄청 뭐 그냥 네, 대접해 따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양이 많은지 몰랐는데 스태프분들이 다 먹고도 저희 그 다음 날 먹을 만큼까지 아~ 잡채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야, 손이 크시다. 뭐, 진짜 크시다. 네. 한두 명 거 하신 네. 게 아니라 막. 야, 대단하시네. 좋았겠다. 근데 또 웃으세요. 잡채 얘기하는데. 아, 나 깜짝 놀랐다. 배고파서. 아,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네, 정말. 아빠도 줘봐봐.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아, 원숭이. 재밌겠다. 이게 원숭이가 걸리지 않아요. 부쩍 큰 것 같아요. 근데 다 채울 만큼 있을지 모르겠네. 그래? 이게 짝대기가. 뭐지? 보드 게임 같은 거. 네, 맞아, 맞아. 해보고 싶다. 어? 왜? 완전 빽빽하다, 야. 보드 게임장인 줄 알았어. 원숭이. 근데 원숭이가 요만해가지고 잘 들어갈 것 같아. 야, 원숭이 너무 적다, 야. 우리 애들 요즘 그런 거 많이 한대. 소아 심리 상담 이런 거 있잖아. 맞아, 많이 하다. 또 용이도 자꾸 때려치고 좀 도움이 안 돼요, 운동도 또. 하고 그러니까. 김대종, 김대용, 일로 와봐. 야. 나 가기 싫다니까, 싫어. 애들 속 마음이 어떤지 나 좀 궁금해. 자아가 막 생기면서 충돌이 일어나 봐. 저럴 때 굉장히 중요할 때니까. 우리 아들들 좀 걱정된 부분이 좀 있어서 지난번 유치원 갔을 때 부모 참여 수업하는데 우리 아들들이 되게 소극적인 것 같아가지고 아니 안 그랬었거든? 그니까 안 그랬었어. 예전 굉장히 우리 애들 자신감 넘치고 그러니까. 뭐 한다 그러면 저여 손도 잘 들고 그랬는데 뭔가 이렇게 좀 약간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거 아닌가? 부모의 잘못이야. 우리도 좀 검사를 받아봐야 돼. 한번 이렇게 좀 짚고 넘어가는 의미로 그래 그래 어른들이 모르는 어떤 부분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진 않는지 또 우리가 이제 잘 키우고 있고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잘 크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또 확인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래서 하게 됐어요. 야 요가 이거 있다 이거 이게 뭐예요? 그 잡는 거요? 하긴 애들 놀 때 그 성격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그쵸, 그죠? 네. 좋아하는 손이잖아 근데 잡았다. 어? 난 이거 이제 하는데 엄마만 이기니까 재미가 없어. 조심. 용아 이거 한번 해보자 아빠랑. 분홍색 아빠는 하얀색. 그래? 한 번씩. 자 아빠. 나 이거 하기 싫은데. 아빠 왜? 아빠는 얘가 요즘 이제 때를 많이 쓰는. 네. 오. 오. 맞았어? 어디 맞았어? 어디 맞았어? 오, 쏘리. 아빠가 이겼네. 근데 아무튼. 이건 절대 안 할 거야. 마음이 상했어. 영아 이거 안 해? 안 할 거야. 정희 한번 그래? 정희 한번 그래. 이리 와봐. 아빠 봐. 아빠 이거 봐. 조심해, 조심해. 이렇게 이게 사과래. 네? 아 둘이 성격이 완전 다르구나. 완전 기질이 다르고. 뭐야? 아빠 또 이겼지? 저게 진 건데? 진 건데? 대님의 이긴 저게 진 거잖아. 된다고 그러잖아. 저게 이긴 거 아니에요? 난 놀이의 룰도 몰라. 야 이거 우리 다섯 개씩 던져갖고 누가 제일 많이 거나 이거 한번 해볼까? 싫어. 왜? 너 이거 잘하지 이거 악어. 이거 해볼래? 아 그거 싫어. 왜? 무서워. 무서워? 자, 놀고 있어. 놀고 있어. 아야, 나 누가 하나 주자. 놀아볼까? 조심하지 않게. 아, 또 이제 둘 노는 거 보는군요.
잘 논다. 아우 정말 재밌다. 저희랑 있을 때보다 훨씬. 그러니까 아이 엄마 아빠랑 놀 때보다 둘이 놀 때가 훨씬 그러네. 더 활기차고. 부모님 앞에서 노래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거 같으세요 현재는? 저희가 봤을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오히려 부모님하고 같이 놀 때보다 훨씬 편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지투리 놀 때가 더 편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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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냥 될 수 있으면 놔둬요. 그래야 되는데 진짜. 저렇게 둘이 놀 때 쌍둥이 나와서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이 또 좋은 거예요. 네네네. 네. 남자가 왜 쫓아오는 거니? 여자들이 대장인가 봐. 여자들이 대장인가 봐. 확실히 혼자 있는 애들보다 둘이 있으니까 말도 많이 그래서 말이 금방 늘었나 봐요. 제가 머리도 훨씬 길어요. 네. 더 재밌어하고 인연이 많아요. 그러네. 하나 가지고 오래 노네요. 아까 싫다고 그랬잖아. 아빠랑 하는 게 싫다는 건데 아버지가 막 이것저것 시켜서 그런 거야. 저거 안 한다. 저거 안 한다. 무서워서. 아까 무섭다고 했거든요. 부모님이 네. 하자고 할 때. 그러니까. 그렇지, 확실히 다르구나. 지금 이빨 속으로 가죠. 좀 달라지죠. 좀 작은 거 같아. 깜짝 놀랐어. 맞네. 미라들한테 갖다 줘. 미라들한테 뺏기기 싫어. 저 안 한다, 지금. 정국 씨는 계속 거기 꽂혔네. 아, 꽂혀가지고. 나랑 놀자고 할 때 안 하더니. 아무지도 않죠. 우리가 긴 시간 동안 노래를 하셨었는데 궁금하네요. 대용이는 경험을 주면서 성취하는 게 중요한 아이예요. 대용이는 이걸 보고 있는데 아빠는 오 이게 뭐지? 하고 뭔가를 꺼내요. 그러면 대용이 시큰둥해요. 용아 이거 한번 해보자 아빠랑. 자기 주장 이런 것들이 좀 강하다고 볼 수 있네요. 내가 한번 해볼래? 이거 중요해. 대용이는 어떤 아이냐면 내가 보고 있는 이게 뭔지를 반응해줘야 되는 아이예요. 볼펜을 들고 있으면 와 대용아 볼펜이 흰색과 검정색이 같이 섞여있는 볼펜이네. 우리 이걸로 뭘 같이 써볼까? 와 멋진 볼펜이다. 아빠 이런 거 참 좋아하는데. 이렇게 대정이는 기질이 좀 완전 달라요. 야,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그러면 대정이는 너무 신나해요. 정이 한번 해볼래? 정이 한번 해볼래? 이리 와봐. 여쭤해요. 아빠 잘하지? 아 그러네 진짜. 제가 이제 계속 아까 끝까지 나오는지 보자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언어 사용이거든요. 자, 누가 센지 해보자. 이거 아빠가 먼저 했어. 네가 뒤에 했어. 너가 진 거야. 누가 더 잘못했니? 누가 살 거야, 바나나는? 정이가 살 거야, 언니가 살 거야? 비교. 이게 우리는 그냥 재미있게 놀이 속에 쓰는 건데 우리 쌍둥이 둘은 내가 잘하지 않는 건 도전을 안 하려고 해요. 왜? 어차피 지니까. 그래서 특히 대용이 같은 경우는 도전을 어려워하게 돼요. 성격적으로 바뀌겠구나. 네, 그렇게 바뀔 수 있겠더라고. 진 경험이 많거나 아빠까지 또 잘해요. 잘 가셨다. 아빠도 와, 아빠 1등이야. 아빠 잘했지. 또 확인하시고. 나에게는 너무나 센 두 사람이 생긴 거예요. 대용이한테 막 말 안 듣고 내가 밀어붙인 거가 되게 후회가 되고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제 평가를 해봤고요. 우리 부부로서는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 부부는 소통을 참 잘하는 것 같긴 한데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좀 네. 문제가 있는 건가요? 경목 씨가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아. 우리는 달라도 너무 달라. 의사소통에서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으세요. 언제부턴가 이제 들은 생각이 네. 아 우리 남편은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 굉장히 좀 확고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 나는 이래서 이랬고 이래서 이래라고 이제 설명을 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A, B, C, D까지 못 갔는데 A 끝났는데 벌써 결론을 내갖고 얘기를 해서 말을 끊으면 거기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말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줘. 내 말을 끊으니까 내가 내 얘기를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말을 끝까지 좀 들어줘. 우리 경록 씨가 말빨이 세잖아. 더 그리고 세죠. 아는 것도 많아가지고. 이거네요. 여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아내는 조금 다르면
자기한테 그거를 뭐라고 한다라고 생각하나 봐요. 아, 설렘이 나한테 뭔가를 또 지적을 하려고. 아.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무조건. 여보, 우리 뭐 얘기 좀 해갖고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네. 마음이 상해서 이제 입을 닫아버리게 되고 이게 네. 그렇게 안으로 쌓여서 어느 날부터는 맞아. 할 얘기가 있으면 카톡으로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또 아내는 멈추잖아요. 근데 멈추는 것보다는 거기서 한 번 더 내 감정을 얘기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남편은 정서적인 감수성이 아내보다는 좀 더 높으신 편이세요. 내가 뭔가 보상을 받고 칭찬을 듣고 그런 경험을 하면 할수록 이 감수성이 또 행복감을 느끼는데 호정도 별로 안 하는데 칭찬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별로 거의 없어요. 네. 저는 말수도 별로 없는데 정모 씨가 더 그러는구나. 우리 남편은 아 그러네 그러네.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 네. 이래야 알 것 같거든요. 맞아요. 예, 네. 이래야 알 것 같으니까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그렇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오. 지금 너무 좋아하셔. 의사 쌤이 마음 알아주니까 막 그러니까 그냥 생생 내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많은 도움이 됐네 둘한테. 이유가 있더라고요. 알아들었는데 왜 이렇게 4절까지 4절, 5절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다른 거예요. 소통 면에서. 네. 자주 해주라니까. 네. 칭찬을 자주. 저런 말을 하면은 알지. 이제 풍선에다가 하고 싶은 말을 담아보는 거예요. 당신이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한번 불어보세요. 어우. 네, 크기는 내 마음대로 한번 불어보시고. 더 크게 보셨네요. 아주 뭐 프로그램이 잘 짜져 있네. 흥미롭게. 그래서 저 집에다가 풍선을 사놔야 되겠더라고요. 쑥스럽긴 해요. 아니 근데 저렇게 자꾸 해봐야 돼. 네. 그러게. 해봐야 어떤 걸 전달하신 거예요, 우리 남편? 제가 무슨 얘기를 할 때 내가 화낸다거나 지적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당신을 위하고 뭐 가족들을 위하고 하는 그냥 말이다라고 좀 좋다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우리 아내는 해욕 씨 많이 썼네. 내가 뭔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추진을 할 때 좀 불안하더라도 믿고 좀 맡겨줬으면 좋겠다. 어머. 오. 그리고 터뜨리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이제 풍선을 왜 이렇게 주고받았냐면 대화는 뭔가를 전달하듯이 물건을 말풍선 하고 주는 연습이 필요해요. 추후에 대화가 안 되거나 내가 할 말이 있을 때 이걸 연습해 주세요. 단 규칙이 꼭 필요해요. 비난하거나 말 끊지 않고. 아, 저게 쉽지 않아. 맞아. 저게 쉽지 않아.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좋다. 네. 진짜 좋다. 여보, 이런 데 한 번씩 와볼 만한 것 같아. 그치. 진짜 그런 것 같아. 있나. 그래. 어? 근데 내가 그렇게 귀여워. 관여를 많이 하는구나. 근데 그게 이제 습관이 무서운 거라는 거지. 왜 가끔 가다가 애들이 왜 쟤 저 말을 어디서 배웠어? 이런 거 할 때 있잖아, 그치? 잽도 안 돼? 뭐 도대체 잽도 안 돼? 맞대가리 뭐 이런 거? 우리 아들들이 잽도 안 돼라는 말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거 그래, 맞아. 부모 입에서 나오는 얘기야. 아이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맞아. 옛날 말이 진짜 그게? 맞아요. 많이 공감해요. 네. 가장 필요한 게 지금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바뀌고 자신감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엄마 아빠가 너무 세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반성해야 된다고. 반성 계속 하고 있어. 아니, 두 분이 워낙 근데 현명하시니까 잘 헤쳐나가실 거예요. 응? 내가 오늘 멋있게 한식이 아닌 양식으로. 양식? 어. 토스트 이런 거 하려고? 어. 맛있겠다. 아, 형 집에서 요리 많이 하시네요. 일단 하나 먹어. 저기다 깨끗이 씻었어? 어, 씻었어, 뭐. 어? 자, 토스트. 의심하지 말고 칭찬을 해주라니까. 그래, 잘한다 이러면서. 오, 달라졌어. 와, 우리 토스트 진짜 오래됐는데. 이거 바꿀까? 바꿔? 응. 여보가 바꾸라면 바꿔야지. 오, 달라졌어. 그래. 바꾼데. 식탁 의자도 바꾸고 싶은데. 식탁 의자 바꿔. 식탁 의자 바꿔. 바꿔. 이게 왜 어떻게 그래? 네. 진짜? 아니, 녹은 게 없니? 녹음해놓게. 응? 내가 저렇게 얘기했다고? 저 화면 나오잖아요. 얘기하셨네요.
마누라 말을 다 전적으로 또 하고 싶은 거 얘기가 굉장히 멋져 보이는데? 오, 진짜! 멋져 보이는데? 오, 냄새 좋은데? 좋지, 좋지. 그런 칭찬 좋다. 소리도 맛있는 소리가 나는데? 그런 칭찬 좋아. 너무 좋다. 너무 느닷없이 그러니까 또 약간 너무 몰아서 하는 거죠. 갑자기 그러긴 했는데 꾸준히 조금 그럼 좋아. 그런 거 바뀌려고 저기 너무 맛있겠다 진짜. 진짜. 비주얼이 일단 괜찮지. 설레네요. 진짜 과연 칭찬 가나요? 맛있어. 맛있지. 진짜 부부 사이에도 맛 없어도 약간 좀 해주고 이런 것도 필요해요. 그런 게 없거든. 맛 없는 건 맛 없는 거니까. 안 돼, 안 돼. 그래도 해줘야 돼. 우리 아들들 이걸 나눠가지고 한번 줘봐야겠다. 과연? 아빠가 만든 건데 응? 한 입씩 먹어봐. 저희 아들들은 표현이 많아요. 어때? 맛있어? 와, 아빠 인정받았어. 어때? 맛있어? 엄청 맛있어. 우리 신랑은 이제 그런 거를 우쭈쭈를 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맞아. 하면 더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거에 너무 인색했구나 이런 그런 반성을 좀 했고 그거 사실 어려운 거 아닌데. 맞아요. 응? 칭찬해주고 고맙다고 얘기하고 그런 표현이잖아요 사실. 내가 이제 표현을 하도 안 하고 살다 보니까 그거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제 그걸 조금 바꿔보도록 노력해야죠. 아들 완전 재밌는 거 아빠가 준비했는데. 이게 뭐지? 그게 뭐지? 아, 도미노! 그렇지! 돌아가셔서 도미노 게임을 추천해 드릴게요. 도미노는 하다가 좌절도 많고 끝까지 협력해서 우리가 와! 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야, 솔루션 확실하네. 좀 같이? 숙제를 완전히 제대로 내주시더라고요. 쉽진 않을 거야. 아, 도미노. 엄마, 우리가 같은 팀은 어때요? 같은 팀 나누지 말고 우리 넷이서 같이 해보자. 우리 다 같이 하는 거야. 팀 나누는 거 아니야. 이거 하려면 막 놓으면 안 돼요. 그럼 다 쓰러져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힘을 합쳐가지고 다 잘해야 돼요. 어렸을 때 생각난다. 괜찮아요. 그래, 괜찮대잖아. 괜찮아요. 안정되니까. 고마워. 그런 거 너무 좋다. 우와. 아, 그러면 어떡해. 괜찮아. 괜찮아, 이러네. 아빠는 내가 이겼어, 이렇게. 해주세요. 오, 용이가 달라지네. 고마워요. 조심하세요, 누님이. 네. 아빠가 잘 안 맞았으니까.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해야 돼. 뭘 주도한다, 재훈이가. 진짜 잘한다. 살리게 하는 게 아닌가, 멋있게 하는 거. 하나만 와, 어렵다. 내 것도 쓰러져, 다 보고 집중해야 돼. 오! 이겨라. 성공할 때까진 절대 포기 안 할 거야. 그래, 좋아요. 네, 좋아. 좋은 자세야. 아빠도 지금 포기하지 않고 있어. 이거 같이 해야지. 어디 가니? 하다 간지 힘들고. 어, 이거 같이 집중력도 떨어지고. 이런 건데? 야, 우리 같이 하자. 어? 땅이 흔들려. 야. 살 떨려. 아이고, 어리야. 장난치고 싶지? 엄마, 그러면 안 돼, 진짜. 너 해방 보면 안 돼. 너 진짜 나쁜 행동. 되죠? 이거 협력해갖고 하다가 협력커녕 사탄 나게 생겼어. 그러니까. 어? 오늘 갔다 왔는데. 아, 정말 안 돼. 엄마도 같이 하면 안 된다니까? 결국 우리 둘만 하고 있는 거. 아, 가라졌다. 우와. 강아지가 가라지요? 아우, 야. 이건 안 되겠다. 아, 가라졌다. 우와. 강아지가 가라지요? 아우, 야. 이건 안 되겠다. 야, 좀 더 좋다. 다행이다. 아, 귀여워. 깜짝 놀라가지고 아침에 갑자기. 와서 꼬리를 막 휙휙휙 휘는데요. 미안해요. 이제 드롭해라. 쓰러져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 노력하셨어요. 진짜 가족끼리, 아우, 뭐, 운전은 같이 해서, 운전 가르쳐 주고 이런 거 다 해도 돼. 도미노만 안 하고. 도미노 안 되는구나. 아, 그거 알았네. 못해, 못해. 이제 우리는 다시는 우리 도미노는 하자. 그래, 그래. 아, 너무. 어우, 큰일 나요. 야. 야, 근데 진짜 저희도 이제 그 우리 VCR 이제 몇 달째 지켜봤잖아요. 근데 진짜 그 상담 내용이 맞는 것 같아요. 어, 정말 상담하고 좀 변화가 생기신 거 아니에요? 많이 서로 생각하고 아이 우리 아이 용이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용이한테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게 잘못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바꿨더니 근데 금세 바뀌더라고요. 오, 다행이네. 저도 보면서 많이 반성하게 되고 네, 저도 아이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좀 공부도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오늘 뭐 내일이면 월요일이니까 오늘 남은 시간도 좀 제출 좀 잘하시고 월요일 활기차게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채널 A